창신동에서 이제 최고 효자를 맡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사연이긴 했어요. 자, 미치는 거야 님입니다. 저에게는 착한 남동생 하나와 지킬앤하이드 같은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오, 동생이 두 명. 올해 1월 여동생이 직장을 가진 후로 주말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랑 전쟁을 해대서 미치겠어. 며칠 전에 있던 일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입니다. 땡땡아, 아까 네가 떡볶이 먹고 싶은 거 그거 좀 하고 있다. 먹었으면 치워라. 저녁 준비하게. 딱 동생이 얘기합니다. 싫은데? 어메, 안 치울 거면 저녁 먹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먹을 거야. 아니 자기가 혼자 점심으로 먹은 거 치우라고 한 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그리고 제일 치사하고 별로인 시위가 밥으로 시위한 건 거 알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랑 남동생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상 차리는 걸 도와줬죠. 그런데 오늘따라 저녁 준비가 좀 늦었는데 여동생한테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나는 안 먹을 건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입을 삐죽 내미는 겁니다. 여동생이 입 바로 내렸어요. 이렇게 통역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 간의 그런 거. 자, 그러다 여차저차 밥을 먹었는데 계속 저런 태도를 보여줘서 화를 잘 안 내시는 아빠마저 여동생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밥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아침 다시 방문 쾅 닫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 있죠. 나 참 뒤통수에다가 신발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일화는 순한 맛이랍니다. 밖에서도 주중에도 멀쩡한 25살 성인이 주말에는 자기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가시 세운 고슴도치가 되는 동생. 자기가 자기만의 주말을 지키려는 통에 나머지 가족들의 주말엔 매주 한숨과 긴장의 연속이에요. 저야 공부하느라 주말이나 주중이나 같지만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엄마와 아빠가 걱정되네요. 엄마, 아빠도 주말에 푹 쉬고 싶을 텐데 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정신 차릴까요? 입니다. 아, 쉽지 않은 사연이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내 가족이면 나는 일단 고3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약간 꼬장이다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네, 왜냐면 이제 먹을 걸로 시위하는 거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안 차려도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정신 차릴 필요 없고 나가 살라 그러면 돼요. 짐 다 빼버리면 돼요. 혼자 살면 되지. 솔직히 맞잖아요. 팩트 아닙니까? 혼자 살면 됩니다. 근데 혼자 살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직 엄마 아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히 조용히 살아야지. 집 다 차리고 밥도 다 차리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밥도 차려주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못 참고 고슴도치처럼 해갖고 제 동생이 있으면 바로 소고바람으로 쫓겨갔어요. 진짜로. 그냥 이 동생한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네, 저의 개인적인 걸로는 잠시만요. 저 비싸마지가 잠깐 뜯어진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됐네요. 네. 이거는 제 기준에는 조금 이해하지 못할 사연인 것 같아요. 창신동에서 이제 최고 효자를 맡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사연이긴 했어요. 물론 예민할 수 있죠. 예민할 수 있고 저도 예민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이제 가족한테 풀면 안 되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나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한테 그 짜증 내는 거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밖에다 내야지. 짜증 나면 상사가 뭐라 그러면 상사한테 뭐라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지. 알지. 할 수 없지. 그러면 이제 뒤 돌아가지고 커피 이렇게 살 때 이제 침 뱉고 그런 거 이제 드라마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푸는 거지 가족한테 풀면 안 돼요. 이건 진짜로.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나 왜 그랬지 이렇게. 진짜로. 나중에 엄마랑 아빠 마음에 피눈물 하게 나는 사람들 꼭 피눈물 나. 진짜로. 잘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자, 여기까지.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제 동생을 이 나가 살아야 자기가 느끼는 게 있을 거다. 아, 엄마가 해줬던 따뜻한 밥. 이렇게 편했구나. 요거 이걸 알아야지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자, 화이팅. 언니분이 힘드시겠네요.